꼬꼬단 다육이입니다. 오늘 제가 다육이 사러 나왔거든요. 여기가 매연의 뜰 다육 식물이라는 저희 동네, 제가 동사무소에 들리다가 여기 나왔는데 산책 겸 나왔다가 이렇게 다육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너무 괜찮아요. 이런 게 집 앞에 있었다니 너무 예쁘죠. 앞에 있는 거는 좀 저렴이들 같아요. 이렇게 루비 틴티도 보이고, 만선초도 보이고, 뭐 이렇게 러우도 보이고, 샐러드 볼도 보이고, 얘는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우주목도 보이고, 제가 얘를 골랐거든요. 아흑무가 괜찮아 보여갖고 페트병에 합식을 해주려고 아흑무도 보는 겸에 이렇게 짜자자 예쁜 일도 되게 많죠. 까라솔도 보이고, 뭐 흑토이도 보이고, 쭉쭉쭉쭉 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짜자자. 어머, 얘 좀 보세요. 예, 너무 예쁘죠. 얘가 지금 제가 얘를 보고 여기 들어가게 됐는데, 연봉이 이렇게 큰 연봉이, 아기 얼굴만한 연봉이 있네요. 이렇게 제 주먹 보이시죠? 이렇게. 이야, 너무 예뻐요. 근데 안에 많다고 그래갖고 안에서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짜자자. 그래갖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 예쁜 이도 되게 많죠. 오팔리나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라울도 보이네요. 다 작품성이 있게 다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요. 이렇게. 야, 이게 동네 옆에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머, 얘 오팔리나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요즘에는 저도 초보 때 이렇게 2,000원짜리 키웠잖아요. 길쭉길쭉하네. 근데 이렇게 보면 다져 보이는 애들, 멘도사 같지 않아요? 멘도사? 오팔리나인데 너무 예뻐요.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 이렇게 멋진 나홀도 보이고, 제가 초보 때 키웠던 우주목을 너무 오래 키우다 보니까 목대만 이렇게 길어져요, 집에서는. 이제 여기 농원 같은 데는 좀 그래도 굵어지잖아요. 괜찮은데 나중에 얘네들 길어져 갖고 인사를 하더라고,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염자도 보이고 이렇게 있죠? 여기 원종 방울풍랑금도 보이네요. 이렇게 저기 애심도 보이고, 길쭉길쭉하게 자기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짜자잔. 너무 예쁘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제가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익히 봐와서, 근데 이게 연봉이 진짜 너무, 이렇게 큰 연봉은 제가 처음 봤어요. 연봉도 보이고, 얘가 선스타인가? 이렇게 보이고, 백봉도 보이고, 얘가 할로윈 철학인 것 같아요, 할로윈. 룬데리도 보이고, 얘가 민. 민인데, 창성민, 뭐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데뷔 핑거도 보이고, 루비 틴티. 요 아이도 제가 지금 펴갈까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요렇게 보입니다. 충맹 같아요. 충맹 아니라 얘는 충맹 비슷한, 뭐 저희 집에 있는 링고스타하고도 비슷한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투명한 맑은 옥빛을 가지고 있네요. 오지모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애심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백봉. 저희 집에 백봉 쩍바라고 있는데 여기 예쁘게 하고 있네요. 애심을 참 예쁘게 잘 키우고 있네요. 이렇게 애심. 천혜엽병경. 제가 얘를 예쁘게 목대를 만들겠다고 목대를 띄면서, 근데 햇볕을 가지고 떴는데 목대 그 주변에 그 살점이 뜯겨갖고 되게 못난이가 됐어요. 여기 있는 천혜엽병경을 되게 예쁘게 키우시네요. 이렇게 염자. 돈을 많이 끌어다 준다는 염자도 많아요. 얘가 충맹 같고, 충맹처럼 보이죠?
이렇게 대품 라울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천혜역 변경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멋진 그 다육 농원 주변에 있었다니. 많이 다니면서 못 봤는데. 이렇게 또 있습니다. 되게 예쁘죠? 제가 잠깐 조용할 테니까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집에는 베이비 핑거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베이비 핑거가 예쁘게 있고, 얘가 지금 천혜역 변경하고, 닮은 또 다른 애인데, 이름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 선셋,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름이 가물가물 하네요. 백봄. 창룡 애들 있고, 얘가 로친가? 이렇게 있고, 얘는 핑크 루비도 보이고 있습니다. 파랑새 같네요, 파랑새. 이쪽이 햇볕이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쫙 있죠. 러우도 보이고, 얘가, 녹기랑 같은데, 맞나? 작은 녹기랑 같고, 선인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 왜 오팔리나인가? 저희 집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엘렌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엘렌. 엘렌이 이렇게 통통해진 건지, 오팔리나가 짤막해진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 또 있습니다. 오팔리나 빛깔을 하고 있네요. 룬데린 아닌 것 같고. 오팔리나인 것 같아요. 얘는 샴페인인 것 같아요. 샴페인. 여기 홍상생술이 있네요. 저희 집. 홍상생수, 녹기란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얘가 캘리포니아 선셋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선셋. 얘가 천혜역 변경. 둘이 너무 많이 닮았죠. 색깔이 근데 얘가 좀 오렌지 빛이 좀 강해요. 얘는 약간 형광빛이 좀 강하고. 네, 라울도 보이고. 저희 집 라울은 언제 이렇게 물이 들까요? 작은 애들은 물이 드는데 큰 애들은 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염자도 보이고 수연도 보이네요. 여기는 베이비 핑거를 되게 잘 키우시네요. 얘는 뭐 티아라라고 이름이 써져 있네요. 티아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티아라는 다육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예뻐요. 라울이 되게 달달하게 예쁘게 물이 들었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 보세요. 저도 이 아이 비슷한 애가 있는데 블루티 얼로 한글도 제대로 못 읽겠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라울도 있고. 저희 집 그 부전나방이 싹스리한 그 발디도 있네요, 여기. 발디. 라울도 있고, 얘 이름을 몰랐었는데, 이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름을. 그래요. 호전부금이라고 써있네, 호전부금. 얘가 캘리포니아 선셋 맞나요? 제가, 캘리포니아 선셋이 맞대요. 찍어서 얘기했는데. 얘 영상을 촬영하면 막 가물가물해요. 이름들이 가물가물한데, 맞네요. 캘리포니아 선셋, 방울복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 썬로즈도 있는 것 같아요. 썬로즈. 저희 집 프리티. 프리티. 얘도 제가 입꽂이를 많이 했는데, 요번에 그 페트병 물을 주다가 보니까 부전나방에 엄청 많이 싹쓸이를 했더라고요. 애들을 얌얌얌. 이렇게 릴리패드도 있네요. 릴리패드. 릴리패드도 있고, 에오니엄 속 아이들도 있고, 마커스. 저희 집 오늘 그 페트병 물 주다 보니까 마커스가 너무 많이 그 물고파에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팔리나도 있고.
신발에도 보이고, 웅동자. 얘 이름이, 빨간이 이름을 제가, 얘가 소속록인가? 소속록. 다 젖어서 이렇게 빨개진 것 같아요. 얘가 스윗 캔디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져진 스윗 캔디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머, 라울 색깔이, 요렇게. 미니아분 보세요. 미니아분 너무 예쁘죠? 샴페인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라일락도 보이고, 정야. 얘가 진짜 물 주는 소리만 들어도, 1년에 4번? 물을 줘야 된다는 정야. 화장실 물 내려가는 그 소리만 들어도 큰다는 정야입니다. 이렇게 있죠. 화재도 보이고. 얘 로라가 이렇게 통통해요. 로라가 이렇게 통통한 입장이, 이렇게 통통한 로라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쫙 있는데, 베이비 핑거 보이고, 펜던스 이렇게 보이고, 펜지. 얘가 비치 홀리데이랑 닮은 애인데, 그 집에 햇볕이 들어오는 집은, 이 아이는 제가 비추합니다. 비치 홀리데이를 키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닮았는데 비치 홀리데이가 훨씬 예뻐요. 이렇게 있고, 라울이 너무 예쁘죠. 녹기랑 보세요. 녹기랑 휘성이 이렇게 있고 있죠. 여기도 라울 밭이네요. 라울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화분 예쁘게 심어져 있고, 얘도 샴페인 같아요. 샴페인. 여기 라울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구나. 어머. 여기 석연화 같기도 하고, 여기 캘리포니아 선셋하고, 되게 많네요. 이렇게. 썬로즈도 있고, 애신도 보이고, 이렇게. 청옥도 보이고, 애심이 많네요. 어머, 어쩜 이렇게 저기 오팔리나를 이렇게 동글동글 예쁘게 참 잘 키우셨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이는, 화이트 그린이는 동양집에는 약간 좀 비추해요. 저희 집에 되게 못난이 됐는 페트병 아이들. 그래서 이 잎을 여기도 많이 안 떼줬네요. 요거를 원래 전문가들은 떼주지 말라 그러고, 떼주라는 사람도 있고 떼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하엽을 떼주라는 사람도 있고 떼주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파랑새가 여기도 예쁘게 물 떴죠. 얘는 뭘까요? 얘는 병이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쁘네. 다이거즈 이렇게 예쁜 애들이 많았다. 여기서 지금 캘리포니아 선셋이 눈에 많이 띄네요. 여기도 먼로를 좋아하시나요? 먼로를 이렇게 합식을 하셨나요? 합식. 먼로. 얘는 그 다양하게 뭐 먼로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큐빅 프로스트도 있고 창도 있고. 얘가 그 에그리원? 에그리원인가? 통영 에그리원 뭐 이런 애들. 룬데일 같고. 릴리 시아나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네요. 이렇게 유적 복풍도 있고. 백봉이 진짜, 여기는 백봉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백봉. 이렇게. 녹기란도 이렇게 심으니까 되게 작품성이 있고 멋지네요. 이렇게. 오팔미나가 예술이에요. 여기 또 러블로즈 같네요. 러블로즈. 살금 미인금도 있고. 살금 미인금이 예쁘게 잘 키우셨네요. 여기도. 백봉, 뭐, 큐빅 프로스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블랙블루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오팔미나. 창들이 이렇게 있어요. 창들이 이쪽에 있네. 샴페인이 멋지게 진짜, 코스가 여기는 장난이 아니네요. 얘가 립스틱 같기도 하고, 뭐 스퍼클럼, 뭐 에그리원, 스퍼클럼, 뭐 원종 에보니, 뭐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옵투샤도 보이고. 또 얘는 뭘까요, 이름이? 빨간 애는 처음 봤는데? 루비다나. 아, 얘가 루비다나가 이렇게 빨갛게 물리고 있는 거야. 저희 집에는 없거든요, 아직 얘가. 이렇게 짜잔. 이렇게 됐습니다. 아흑물을 이렇게 멋지게 키우셨네요, 아흑물. 제가 오늘 보여줬던 버날랜스. 저희 집에서 얘가 잘 안 되거든요. 얘가 무슨 작은 용어리라 얘기하는데, 용어리인가? 버날랜스는 작은데 얘는 큰데, 용어 같대요, 용어. 용어, 용어 같고, 오팔리나도 보이고,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까라솔도 보이고, 캉캉도 보이는 것 같아요, 캉캉. 얘는 뭘까요? 얘가 이름을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지금. 저희 집 비슷한 애가 있는데, 제가 선물 받은 애가 있는데 걔는 꽃을 피네요. 얘는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겠지만 잎사귀가 좀 비슷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오, 여기는 진짜 오팔리나를 너무 예쁘게 키우셨어요. 오팔리나를 끝내주죠. 염자 이렇게 해서 룬데리. 저희 집에 룬데리는 없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파란색. 이렇게. 이렇게 있죠. 백봉. 천이엽 변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까라솔도 있고. 이렇게 있죠. 개마옥도 보이고. 이렇게 또 창종류. 뭐 프랭크 뭐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리자.